어디서 오셨어요? 광주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광주 북구에서 왔어요. 북구에서 오셨군요. 네, 네. 거기 후보가 누가 됐나요, 이번에? 저희 북구는 전진수 후보 됐습니다. 아, 전진수 후보. 이번에 사실 광주 지역의 공천 상황을 보면 싹 바뀌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 잘하라는 거죠. 잘하라. 아, 네네. 잘해야 된다? 네, 잘해야 된다. 아, 제대로 역할 해라. 네네, 그래, 네. 검찰 독재 관련해서, 네. 저희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싸워주신 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민영배 의원 빼놓고는. 근데, 예. 그래도 그 분위기에서 민영배 의원만 살아나시고, 다른 분은 다시 물갈이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무섭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민심이 무섭다. 제대로 싸워라. 제대로 야당면 역할 해라. 그럼 앞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제 후보가 되신 분들이 만약에 본선에서 이겨서 들어간다면 국회에 들어간다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뭘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아, 우선은 1차적인 목표는 네. 검찰 독재. 검찰 독재. 무너뜨릴 수 있는 네네, 역할을 아. 해야죠. 선봉에서 민주당이. 특히 네. 이제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호남 민심이 그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12시 반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 만나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힘내세요. 광주가 응원합니다. 광주가 응원합니다. 아니, 누군가는 예. 또 광주에서 민심이 많이 빠져가지고 민주당에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애정이 담긴 질책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기본적으로 지지는 항상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 지지가 네네. 있다. 네네, 당연하죠. 보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마이TV 평소에도 많이 보고 계세요? 아,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지금 네네. 보고 계신데요. 네네. 연대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오마이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언론의 지형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네. 오마이TV 같은 저 미디어를 많이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오마이 화이팅!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예! 예.